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청와대 답변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2, 30분 간격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서면과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동선을 입증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내에 있었다는 주장만 적었습니다. 회의는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참사를 보고받고도 왜 회의 소집도 안 했는지 의혹은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특정 정당과 연계된 유가족이 있다는 발언으로 유가족을 향해서도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곽부하 기자, 곽부하 PD. 네, 곽부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의문의 7시간에 대한 청와대 답변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겁니까? 네,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서면과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조원진 의원이 오늘 오후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은 답변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2, 3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은 아침에 기침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라며 가족이 없는 우리 대통령은 가족과 휴식하는 이른바 사생활이란 없으며 경호관과 비서관이 언제나 근접 경호하고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은 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활동이 회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자료를 보낸 건 대통령의 7시간 행정 논란을 뒤늦게라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답변 자료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답변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국회 속기로만 뒤지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답변에 대해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의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졌냐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것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보고서를 받는지,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검토해 볼 만한 자료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청와대 자료로 드러난 보고의 수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후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방문까지 7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그때가 300여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며 어떤 수준의 보고가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이번 자료로 인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청문회 출석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보상파와 강경파로 나누는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문명국가 얘기를 한 이완구 원내대표. 자, 이런 발언은 문명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아직까진 직접적인 대화가 힘들고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대화할 것이라며 유가족도 지금 배상, 보상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는 반면 정당과 연결된 강경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유가족이 야당과만 접촉하니까 곤혹스럽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은 정당과 연결된 유가족이 있다고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내분을 본격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까지 열었던 새누리당, 결국 특별법 저해 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더군요.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특별법 재해 협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재협상 불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청우 새누리당의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되고 특별법과 관련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계속 대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특별법 재협상 요구를 일축한 후 경제 관련 법안을 특별법과 분리시켜 처리할 것을 민주연합에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원내대표 힘내라고 좀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대 집권 여당은 사건을 관망하는 당이 아니라며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압박도 있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에게서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주겠다는 건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전국이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무성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청우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법 협상에 관한 모든 것은 이왕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의는 못 열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양당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특별법 재협상 줄다리기 때문에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관련법 개정안, 김영란법과 유병헌법,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체포동의안 등 민감한 사안이 제시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생법안을 법안은 조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 유기입니다.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경제 파탄 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우리 국가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 하면서 국회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라고 오늘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은 교황 방한이 끝나고 다음 주가 돼서야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황 방한이라는 특별법 협상 촉진 요소가 사라지면서 진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책에 포함된 제주도 카지노 승인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여러 비판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폭탄을 터뜨렸다며 민생 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의 제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사업 승인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